안녕하세요. 웃음박사 김형식입니다. 오늘이 세계 평화의 날이라고 합니다. 운전을 하다 보면 서로 평화롭게 운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급해지고 또 운전대를 잡으면 폭언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.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옛날에는 도를 닦으려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도가 이 운전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운전대를 잡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평화롭게 갖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도 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내 안에 도인이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세계 평화의 날을 맞이해서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또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운전대를 잡고 빨간 신호등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한번 웃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항상 파란불이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행복하십시오. 파이팅!